좋은 공을 해주실 팀장님께 안전체로 1배 1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화세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저 장마다, 그제야? 장마인데. 아이고, 아침에 또 비 오고, 지금 이제 비가 좀 개고 하니까, 아, 다 덥다, 그제야? 그래서 우리 무더위 갈 때, 저번에 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무더위가 물더위라. 물 있잖아, 그제? 물더위인데, 그 뭐라고 하나, 뭐, 국외음화가 뭡니까? 리얼 탈락되는 현상을 갖다가. 국외음화 맞지, 그제? 예. 아, 역시, 국문학과는 달라, 보면서. 왜 생각하네. 물더위인데, 무더위라. 그, 무더위 가는 게, 그런 게, 물 있잖아. 물은 습하잖아, 그죠? 습하고 더운 걸 갖다 무더위 이렇게. 그냥 더운 거 말고. 그런 게 지금 우리, 뭡니까? 불쾌지수 같은데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더운 것도 그렇지만, 또 습한 거 있잖아, 그죠? 습할 때, 이런 무더위 때는, 서로 좀 있잖아. 서로 감정을 좀 다스리고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책이 무일무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 상요 공부합니다. 그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부. 비우디 법요집 있잖아요. 아, 지금 우리가 예불 그저 하고 있는데, 야, 오늘 예불 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확 터졌어. 승환 씨. 예불 공부하고 난 게 영 낫지요? 지금 내가 지금 지심 김영래, 영산 당시 수불 부촉, 뭐 이런 쪽 하니까 무슨 말인고, 이제 눈이 다 들어오시죠? 야,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출가해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행자 중에 최고 행자 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우리 책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254페이지, 254페이지 한번 봅시다. 254페이지. 자, 행선 추건 있잖아요. 그지? 추건 이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지? 자, 예불에는 예불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침 예불, 사시불공, 저녁 예불 있는데, 예불마다 전부 다 달라. 다 다르니까 복잡다. 그죠? 거기다가 아침 예불에는, 잘 아시는 있잖아. 다계하고, 칠정내하고, 이산해연선사 발음문 또는 행선축은 있잖아. 254페이지 하나 행선축은 이걸 하는데, 행선축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네, 이거 어려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행선축원은 어느 분이 지었냐 하면은 고려 말에 있잖아요. 그죠? 공민왕의 왕사였던, 예, 나홍선사. 나홍선임이 지었어요. 나홍선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저 가까운 있잖아요. 그죠? 경북 영덕 사람이라. 포항 위에 영덕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동네 친구하고 같이,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친구가, 갑자기 있잖아요. 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인생 무상을 느끼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모양이라, 어른들한테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런 물어봤어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 죽고 나면 왜 됩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너무 젊으셔가지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가를 했답니다. 출가를 했는데, 출가할 때 있잖아요. 자기 서원이 있었어요. 야, 역시 큰 스님들은 달라. 출가하실 때, 출가 서원이 이렇답니다. 대단하신 서원을 가지고 있어. 아, 저 지금 나홍 스님 이야기 한다, 그죠? 나홍 스님. 나홍 스님. 나홍 선사 있잖아요. 나홍 선사. 아이고. 나홍선사. 나홍선님이 행선추건을 지었는데, 나홍선님 이분이 출가했잖아요. 출가할 때, 출가 서원이 있잖아. 뭐냐 하면은, 서원. 야, 참, 이런 서원 보니까 참 역시 큰 스님은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가 서원이, 출가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분 있잖아요. 초출. 삼계를 갖다가 벗어나서, 그 다음에 있잖아. 이익중생이랍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 야, 출가 서원이, 나홍 스님 출가하실 때 자기 서원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답니다. 삼계를 갖다 벗어나서, 삼계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부처 돼가지고 중생들을 다 이렇게 하겠다. 대단하시지?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잖아요. 출가하시면 머리 깎으면서 딱 서원을 세운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이 욕계, 셰계, 삼계는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그지? 우리 좀 전에 예불할 때도 삼계도사 사생자부 있잖아. 삼계. 욕계, 셰계, 무셰계를 삼계라고 했잖아요. 그지? 이 삼계를 벗어나서 중생들을 다 이렇게 하겠다. 나는 부처대에서 나는 있잖아. 중생들을 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큰 서원을 세웠답니다. 대단하시지? 이 진짜 이거 보통 스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스님이 또 있잖아요. 이 스님 좀 그 관련 얘기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옛날에 공민왕 때 왕사를 했잖아. 왕의 스승이라. 대단한 그 스님이에요. 그 스님들 중에서 최고로 있잖아. 공부가 많이 되니까 왕사가 됐겠지. 그런데 이 스님이 자기 그 속가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답니다.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맨날 좀 자기 이제 스님이 가니까 동생이 좀 생각이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동생한테 이제 편지도 보내고 막 동생한테 공부를 좀 많이 하라 했는 모양이라. 너도 이제 뭐 나이가 조금 이제 되고 하니까 동생 너도 이제 공부 좀 하라 하니까 공부를 잘 안 했던 모양이라. 에이 우리 오빠가 뭐 그래도 있잖아 왕사인데 뭐 오빠가 그만큼 훌륭하면 내가 뭐 공부 좀 대충 해도 안 되겠네 싶어서 뭐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하루는 평소에 이제 나홍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인절미 알잖아요 인절미. 인절미를 좋아했대요. 그래 하루는 인절미를 갖다가 아침에 이제 저녁 점심 먹기 전에 한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반 정도 있잖아요. 딱 인절미를 점심 드시기 전에 갖다 드린다고 인절미를 만들어가지고 인절미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갖다 주려고 하면 새벽까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방아 찍어가지고 인절미 만들어가지고 그 떡당 세기 있잖아요. 탁 이거 이제 인절미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대. 그런 이제 자기 오빠 이제 왕사 탁 만나가지고 오빠 막 오빠가 이거 스님 제가 그 스님 좋아하시는 인절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떡당 세기를 갖다가 여기 이제 판 딱 채려가지고 물하고 이제 떡하고 딱 해가지고 이제 오빠 스님한테 딱 앞에 갖다 드렸대요. 딱 드리면서 한번 잡사보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오빠지 스님이 나온 선사가 혼자서 잡수는 거야. 자기 동생이 있잖아. 그 해가 왔으면 아이고 뭐 보살님이라든가 동생 보살도 좀 이거 한번 잡사보라 하면서 먹어보라 하면서 가면 되겠는데 자기는 그거 떡 아침에 만든다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아침도 못 먹고 떡을 만들어 왔는데 떡도 안 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얼마나 배가 고프겠노. 처음에 배가 고픈데 조금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아무리 그렇지만도 내가 떡을 만들어 왔지만도 스님이 한번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고 있잖아. 혼자 잡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스님을 따지듯이 이야기했는 모양이래요. 스님 그렇지만도 뭐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떡을 해와지만도 떡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래야 나 혼자 잡수면 됩니까?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눅하게 꾸짖었는 거예요. 동생이 떡을 안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듯이 아무리 있잖아. 오빠가 이렇게 훌륭해도 네가 공부를 안 하면은 너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떡 하나로 이제 동생을 일깨웠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대단하신 스님이야. 동생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때 내렸던 그 큰 있잖아. 법문이 있어. 그 우리 잘 아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 싶다. 우리 청년들은 49제라든가 집안에 뭐 49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천도제라든가 지장제일 때 오면 하나. 우리 저 장엄연불 하거든, 장엄연불. 남아미타불 하면서 연불하는 거 보셨지? 거기 보면 일어났어요. 아미타불 제아방. 아. 미. 타. 불. 아미타 부처님은 이설제자에다가 어찌하자에다가 고쳤자라 지하방 고쳤자가 아니고 방이방자입니다. 방.
착득심도 절망망.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만도 우리 또 선제 청년의 정도 되면 이것도 알아야 돼. 절, 끊을 절자 있잖아. 절, 막, 안일막자에다 안일막자에다가 이절망자입니다. 잊지 마라. 예, 염도 염국무념처. 염도 염 염처다. 무 처 상문. 아, 육문 상무. 육문 상 자금강이다.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불교의 법에도 나와요. 우리 불교의 법에도 나오는 책인 내용인데, 아까 좀 전에 있잖아요. 뜬 얘기하고 나서 동생한테 편지를 쓰기로 이렇게 해놨어. 아미타 부처님은 어느 곳에 계신느냐? 아미타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냐 하면은 착득 심두 절망망이라. 마음머리에 딱 붙인다는 얘기는 생각 잊지 말고 있잖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잊지 말고, 남아미타불 염을 절대 잊지 말고, 생각 다하는 곳에 무념체에 도달하면, 생각한다 끊이지 않고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있잖아요. 육문에서 항상 자금광이, 자색이 있잖아, 광명이 있잖아. 광명을 놓는다 그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있잖아, 남아미타불 염불하고 하면 있잖아, 항상 있잖아,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지? 자, 그 책 우리 한번 볼까? 요요 나와요. 우리 책 여기 나온다. 보는 김에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 나오는 걸 한번 보고 가는 게 낫겠나. 자, 144페이지 한번 볼까요? 144페이지. 자, 144페이지고 장엄연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49제라든가 천도제라든가 그 다음에 있잖아, 지장제일 할 때 쭉 이렇게 원화진생무별로 아미타불 독상수 심심상계 옥호강 있잖아, 염염불리 금색상 쭉 이렇게 하다가 그 밑에 보면 은 무량수 예레불 남아미타불, 아미타불 재아망 남아미타불, 착득심두 절망망 남아미타불, 염도염국무념처 남아미타불, 육문상방 자금광 남아미타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네 구절이 있잖아요. 나홍선임에 있잖아요. 시입니다. 선시. 동생한테 염불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있잖아요. 편지로 보냈던 그 내용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어느 곳에 계시냐? 착득심도 절망망. 항상 마음머리에 있잖아. 마음머리에 딱 붙여가지고 절대 잊지 마라. 염불 잊지 말라 말해. 자나깨나 우리 참선하시는 분들이 화도 놓치지 않듯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염도 염국무념처. 생각 있잖아. 생각 끊어지지 않으면, 생각에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무념처에 이르르면, 육문상방. 육문은 알잖아. 육문. 육문이 뭡니까? 안입이 설신이 알잖아요, 그죠? 육근이라든가 육문입니다. 육문에서 항상 자금강한다. 항상 자금강이 빛나리. 그런 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만한다, 열심히 좀 염불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거 자꾸 안나 오빠 믿고 안나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행선 추건 있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봅시다. 조석 향등 헌불전 귀 삼보 예금선. 요게 저번 지난 시간에 삼보에 대한 예를 했잖아요, 그지? 삼보예. 행선 추건은 제일 처음에 삼보에 대한 예입니다, 그지? 제일 처음에 삼보에 대한 얘기요. 삼보에 대한, 삼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지? 자. 조석 향등 헌불전. 조석으로, 조석은 아침 저녁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과 등을 부처님 전에 올리오니, 올리고 헌납할 헌자, 바칠 헌자입니까? 그지? 아침 저녁으로 향과 등을 부처님 전에 불전, 부처 불자에다가 앞전자입니다. 부처님,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귀삼보의 금선, 삼보의 귀하고 예 금선, 금선은 저번에 부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금선 혹은 금인 이렇게 쇠금자에다가 신선선자 적었지. 금선, 금선이나 금인이나 같은 말, 쇠금자에다가 사람인자, 이것도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금선, 금인 같은 말입니다. 자, 자, 삼보의 기하고 삼보의 기하고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립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향과 등을 갖다 부처님 전에 올리고 삼보의 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립니다. 요게 나 삼보에 대한 예다, 그죠? 두 번째, 국계 안녕 병역소 천하 태평 법륜전이다, 그지? 아, 국계는 국경 이렇게 했잖아요. 국경은 안녕하고, 국경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경은 항상 편안하고, 병역소, 병역은 모든 무기입니다. 무기. 무기는 소멸되고 그 얘기는 뭐 전쟁이 없고 있잖아. 국경은 편안하고 안녕하고 그 다음에 전쟁은 없고 전쟁 있으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네. 천하 태평 법륜전이다. 그죠? 천하는 태평하고 법륜, 부처님 법륜, 법륜이 계속 좀 굴려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천하가 있잖아. 편안하고 전쟁 없이 있잖아. 부처님 법이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원하 세세 생생처. 원컨대, 원할 원자 나 자, 세세 생생처. 원컨대 내가 세세 생생. 내가 날짜마다 있잖아. 나는 날짜마다. 나는 태어날 때, 나는 나는 곳마다. 상어 반야 불태전이다. 항상 반야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겠다는 그러나 나 마음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그런 말이다. 그지? 다 알겠지? 불태전 알지? 불태전. 불태전지 보살, 정정치 보살, 아비발치 보살. 예, 예. 나나나나.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야,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우리는, 순재 청년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오. 성환 씨,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렇지? 내가 뭐 출가하려고 하면 이거 뭐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 옆이 본사 용맹지. 저 본사와 같은 용맹지. 저 본사가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우리 아까 그 예불을 할 때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켰잖아요. 우리의 근본되는 스승은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석가모니 가틀렸지 아닙니까? 가틀렸자. 저 우리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만나 용맹한 지혜를 갖추고 옆이 산하 대각가다. 저 산하는 노산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저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한나 큰 깨달음을 갖다 얻고 옆이 문수대지에 저 문수보살과 같은 한 큰 지혜를 갖다 가지고 옆이 보현 광대행이다. 저 보현보살과 같은 한 광대한 행, 실천행을 갖다가 보살행을 갖다가 갖추고 옆이 지장 무변신이다. 저 지장보살님과 같은 한 무변, 없설무자 가변자거든. 저 지장보살과 같은 가없는 있잖아. 가없는 몸을 갖다가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장보살을 대본 알잖아요. 지장보살 그 대본 본전 지장보살 마사를 했잖아. 지장보살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저번에 그 지옥미궁 서불 성불 했잖아. 지옥이 비기 전에 나는 결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큰 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게 그 많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몸 하나가는 안 돼. 안 될 거 아이가, 그지? 감는, 끝없는 그런 몸을 나는 갖추겠다, 이 말이야. 내가 그 사람들 제도하러 가려고 하면 내가 몸이 한 수백 개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옆이 관음 삼이응이 되겠지. 저 관시현 보살님과 같은 한 32응신을 갖다가 가지고. 야, 이게 다 되지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상구 보리원 이렇게 하잖아. 응? 상구 보리원 있잖아요. 자, 제일 처음에 고개 부위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하 태평원이다, 그죠? 천하. 태평원이다. 천하가, 아까 전쟁 안 일어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천하가 태평에서 법륜 다 좀 굴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상구보리원이라. 우리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알지? 상구보리, 그죠? 우리 보살들에 있잖아. 이거 큰 원이 그거 아닙니까? 위로는 보리를 갖다가 구하고, 아래로는 뭡니까? 하와 중생이 되겠죠? 아래로는 중생. 중생들 다 제도하겠다. 그러면 원 아닙니까? 그죠? 중생원. 예, 고소 고까지가 상구보리원입니다.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 문 더 한번 봅시다. 자. 조석 향등 헌불전 귀삼보 예금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있잖아 향과 등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삼보에 귀하고 있잖아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립니다. 여기 있잖아 삼보 예다. 알겠지? 그죠? 삼보에 대한 예다. 그지? 그 다음에 국계 안녕 병혁소 천하 태평 전범 법륜전이다. 그지? 국계 국경은 안녕하고 전쟁은 소멸되고 천하가 태평에서 있잖아 부처님 법이 널리 있잖아 전해졌으면 좋겠다. 요게 있잖아 그지? 천하 태평원이다 그지? 아 두 번째. 자 원하세세 생생처 상업 상업 반야 불태전이다. 요서부터 아까 요까지 있잖아요. 옆이 관음 삼명 요까지가 뭐냐하면 상구보리원이라. 앞 위로는 있잖아요. 깨달음을 구한다 이 말이다 그지? 아 그래. 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원컨대 저는 하나.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다 항상 있잖아 반야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고 깨달음에서 나는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에서 절대 불을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원이다 그지? 거기서 거기까지가 그렇고 자 오늘 그런 게 하와중생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방세계 무불현 보령중생 입무위다 그지? 자 시방세계에 없을 무자 아니 불자 나는 시방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고 무슨 말인가 중생 제도하려고 하면 나는 시방세계에 다 간다 이 말이겠지 그지? 야 이거 대단해요. 보령 중입한다 입무이다 그죠? 널리 넓을 보자 아닙니까? 하여금 영자가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무의열반에 들게 한다. 부처가 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중생들 제도하려고 하면 있잖아 너는 시방세계에 너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나는 다 가겠다 그 말 아이가 그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해놨잖아요. 잘하는 거. 문화 명자 면삼도 견하 형자 되겠다. 야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한데. 도명씨 이거 내용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환심이 나지, 그죠? 문화 명자 면삼도. 야 참네. 문, 들을 문자, 문, 아. 이런 명자, 명자. 면할 면자. 삼도. 삼도 견아 형자 되겠다. 견아 형 형자 되겠다. 득 야, 이런 말입니다. 아, 이런 말. 내 이름만 들어도 사막도는 면하고 내 이름만 들어도 사막도는 안 갔으면 좋겠고, 있잖아. 내 형자, 내 얼굴만 봐도 있잖아. 그죠? 전부 다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기분이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대단하시죠? 이런 원들 가지고 있습니까? 아, 좀 어때요? 경희 씨는 내 이름 들으면 좀 짜증나나, 어떤 놈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아하는 거죠? 얼굴만 차려봐도 기분이 좀 좋아야 될까? 아, 그, 보기 싫은 인간인 것도 앞에, 내 앞에 나타나서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돼. 그 사람 없어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막, 아이고, 치가 떨린다.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우리 회장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책 조금만 보고 합시다. 예, 그래요. 아, 5분만 그래도 한번 봐야 돼. 자, 그럼 우리 책 있잖아요. 자, 우리 책 이거, 야, 한번 봅시다. 예, 조금만 봅시다. 자, 159페이지 한번 볼까요? 159페이지. 예, 예, 159페이지. 3개. 예, 3개만 쭉 한번 봅시다. 자, 3개 중에서 6개. 욕심의 세계, 욕망의 세계 있잖아요. 그죠? 3개. 159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넷째 줄. 아, 다섯째 줄이네. 2-3, 3개.
삼계, 아까 좀 전에 삼계도사 사생자복을 삼계, 욕계, 새끼, 무식계를 삼계를 가는데, 그렇게 태어나 먹고 사는 중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욕계. 중생이 되어 오용락으로 물든 중생이다. 지옥에서 유극천까지를 포함한다. 욕계 있잖아, 욕계. 욕망의 세계. 오용락은 저는 재색 식명수 계잖아, 재욕. 재물에 대한 욕심. 색욕, 이성에 관한 욕심. 재색, 식. 그 음식 있잖아, 음식에 대한 욕심. 식, 명, 명예에 대한 욕심. 수면, 잠자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죠? 일어났나, 물든나, 중생들의 세계다. 자, 둘째는 새끼는 중생이 돼 기도와 선정을 닦아서 큰 욕심은 떠났지만 아직까지 있잖아. 미세한 아집은 있고. 조금만 내가 낸데, 예, 그거는 있고. 그렇지. 형색이, 우리 거 모양이 좀 남아있다. 새끼야. 그러니까 색, 색이 모양이 색자거든. 남아있다. 18천으로 나누어진다. 새끼는 18천. 그 다음에 있잖아. 그거 아까 욕계는 육욕천. 여섯 가지, 예, 하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셋째는 무색계는 중생이 돼 형식은 없어졌으나 미세한 분별심이 있다. 요거, 요게 있잖아. 무색계는 사천입니다. 뒤에 그 표가 잘 되어 있어요. 큰 스님 또 표를 잘 만들어 놨다. 이 욕계, 셋계, 무색계를 삼계라 하는데 삼계는 28천으로 되어 있어요. 28천. 네, 삼계. 자,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끄시기 때문에 삼계도사라 하며 부처님을 갖다 하늘 중의 하늘이라 해서 천중천이라 한다. 이 유정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데는 19소급이 걸린다. 욕계. 욕계는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천상도 있잖아요. 네, 그, 여섯 가지 세상이 있어. 그거 보면 하나 표 있잖아요. 그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해가지고 욕계에는 육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육천. 여섯 가지 욕심을 가진 하늘이 있다. 이 말이다. 그지? 야, 요거는 너무 좀 그렇지. 그제? 그럼 오늘 이 침식도 하고 해가지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제? 예,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음은 바쁘고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예, 다음 시간에 뭐 단디 좀 하겠습니다. 예. 좋은 법문을 해주실 팀장님께 1배 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셔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